바노프슈트라세, 역 앞에 거리란 뜻이다. 여느 도시와 마찬가지로 역 근처가 제일 분주하고 사람도 많다. 한 가게 앞에 유달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. 뭘 파는 가게일까? 떡 절편 같기도 하고 땅콩을 버무린 엿 같기도 하고 색깔 또한 가지각색인데 이 모두가 초콜릿이란다. 이 절편 모양의 초콜릿이 크리스마스 스페셜인데 손님이 원하는 양만큼 잘라 저울에 달아 판다고 한다. 은박지를 까면 예쁘고 반듯하게 생긴 초콜릿에 친숙했던 나에겐 이 절편 모양의 초콜릿이 낯설게 보였다. 세계적인 초콜릿 생산지답게 진열장에는 갖가지 초콜릿이 그네만의 자태를 뽐내며 오감을 유혹한다. 이 초콜릿 상점은 1962년 창업자 루돌프 라델크가 프랑스 버섯 모양의 속이 텅 빈 초콜릿을 개발하면서 유명세를 탔다고 한다. 원더풀. Thank you so much. You're welcome. Can you say hello to Korean viewers? Merry Christmas. Hello, Merry Christmas, Korea.